골목 대부분이 보라색으로 채워진 김천예고 앞 김호중 소리길입니다.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 씨가 3년 전 2억 원을 들여 김 씨의 모교인 김천예술고등학교에서부터 연하지까지 골목에 조성한 관광특화 거리입니다. 김호중 소리길은 김 씨 팬카페의 상징색인 보라색으로 꾸며졌으며 조형물과 벽화, 포토존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. 하지만 최근 음주 뺑소니 혐의로 논란이 커지자 김천 씨 홈페이지에는 김호중 소리길 철거 요구가 수십 건씩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딱 들리는 소리는 없고 주 사후 경계를 보고 인근 주민들도 철거를 하고 다른 거리로 조성하자는 의견과 철거를 반대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. 호중 길이 아니라도 다른 방향으로 좀 하면은 다른 뭐 거리를 좀 그냥 예쁜 거리로 만들어서 호중 테마가 아니라도 다른 걸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. 그거로 봐서 없애면 안 되지. 요 사람들이 또 많이 오거든요. 막 관광버스 타고 식당이고 뭐고 막 찾을 데도 없어요. 네, 잘못은 했지만은 뭐 저는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. 김천 씨는 지난해 소리길을 찾은 관광객이 15만 여 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시민들의 여론에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. 경북일보TV입니다.